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언니입니다. 네, 오늘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나왔다가 야외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딩크족으로 살고 있거든요. 딩크족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간섭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딩크족으로 살면 어떤 간섭들을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도대체 왜 내 자유를 침해받아야 되는 거지? 애를 낳던 안 낳던 그건 내 자유인 것 같은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나아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럼 내가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낳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간섭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워낙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딩크족이다 뭐 무자녀가 계획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꼭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안 낳아? 안 낳으면 뭐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낳으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어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던 안 낳던 그거는 그냥 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과도 합의가 됐고 저희 부모님과도 다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럼 뭐 문제 없지 않나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 낳고 살 거라고 하면은 왜?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냥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낳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지 뭐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뭐 구구절절 나는 이래서 안 낳는 거다 저래서 안 낳는 거다 뭐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내 마음이잖아요. 내 삶인데 안 그래요? 뭐 딩크족으로 살거나 애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애를 낳고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낳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왜 안 낳는다고 하면 자꾸 낳으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뭐 안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건 각자의 자유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꼭 딩크족이라고 하면 그렇게 간섭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 행복감을 모른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물론 행복했지만 낳고 나면 그 행복함이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저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아이를 낳아야지만 그 행복을 알 수 있다면서 너는 아직 100% 풀로 채워진 행복 행복을 모를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날씨 진짜 덥다. 실내 너무 시원하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를 안 낳고 너희끼리 그냥 사는 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이게 이기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반문을 했더니 저출산 시대에 너희가 아이를 안 낳고 사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서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아야 이기적이지 않은 건지 아 이게 정말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출산 시대라고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난리인데 1980년대인가 쯤에는 아이를 하도 많이 낳아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잔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잔가? 그런 운동했던 거 기억나시죠? 애 안 낳으면 나중에 늙어서 외롭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애를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너 그때 이제 나이 먹어서 애 낳으려고 하면 그게 뜻대로 되는 줄 아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해요. 뭐 그때 제가 후회한다면 제 선택이니까 뭐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애기가 있어야 나중에 늙어서도 그 애들이 효도한다. 뭐 효도? 효도까진 아니더라도 내 노후를 책임져줄 자식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한테 제 노후를 책임져라 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이가 있는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 두 개 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낳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그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아이를 낳고 살던 안 낳고 살던 그건 개인의 자유다. 참견하지 말자.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기 딩크족님이 걸어오시네. 딩크족으로 사시니까 어떤가요? 둘이 사는 거 충분히 행복합니다.